안녕하세요. 5월 29일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와플터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최초의 선교사인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중에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제 바울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 다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아 바보를 거칩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부인 13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행자들이 바부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이 여정 중에 마가 요한은 이유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형제들아, 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고 요청하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사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라고 말이죠. 요즘 사람들은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듣습니다. 이어폰, 에어팟을 귀에 늘 착용하며 듣고 싶은 음악이나 영화, 아니면 게임도 듣고요. 그리고 요즘엔 좋은 강의도 많더라고요. 좋은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를 듣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희는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스치는 소리를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하는 설교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 이라고 말한 것을 저희가 봅니다. 바울도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에게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 40년간 광야에서의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짧게 말하고 있지만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었음을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셨듯이 저희의 삶도 끝까지 인도하심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라는 예언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또이 구절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을 통해 약속된 구원의 말씀이 전해지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인으로 단정함으로써 그들이 안식일마다 읽었던 예언자들의 말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정죄하여 죽일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그를 죽여달라고 요청까지 했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희에게 주심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36절에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죽어 그의 조상들 곁에 묻혀서 썩고 말지만 시편에서도 선포되었듯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분은 썩지 않았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긴 본문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구원이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과 의롭게 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매일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맥색으로 의기양양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입니다.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구주로 믿은 바울의 삶은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첫 선교사라는 귀한 사명과 함께 늘 복음을 감격함으로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정확히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감동을, 그 기쁨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후반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너무 좋아해서 한 번도 요청을 했고, 말씀에 보면 그 도시의 사람들이 다 왔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를 받아 쫓겨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게 아님이 분명하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떠나고를 반복합니다. 저희의 삶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울의 믿음에 감격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